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경찰직 2차 시험 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시험 끝나자마자 해설 강의를 보통 하는데 이게 어제는 이게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곧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2012년에 이제 한국사가 경찰직에 도입이 돼갖고 2012년에 세 번을 시험 쳤죠. 그다음에 2013년에 두번 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4년에 두 번을 쳤죠. 그래서 지금까지 7번 정도 경찰직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찰직 7번의 시험 중에서 역대급 가장 쉬웠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국군사 같은 데 보니까 뭐 한국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건 좀 황당한 주장인 것 같고요. 한국사는 지금까지 7번의 시험 중에서는 이번이 제일 쉬웠습니다. 가장 평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직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체력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은 되게 낮을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를 80점 정도 받으면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 85점 정도면 그래도 좀잘본 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9급 일행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한국사를 시험 삼아 좀 풀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90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래도 얼추 좀 평타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뭐 이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난이도 상중하를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자마자 답 찍는 걸 난이도 하라고 제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게 아닌 것들은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제가 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공개되는 문제가 한 8, 9개 정도 되지만, 10개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서 1년에 뭐 기출 문제가 거의 뭡니까? 한 300문제 가까이 쏟아지잖아요. 한 300문제, 경찰 간부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문제 가까이 쏟아지는데, 300문제 중에서 솔직히, 상급으로 분류되는 문제는 1년에 한 3문제, 4문제 안팎이에요. 7급에서 그것도 나오죠. 7급이나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오는 정도고, 9급이나 뭐 경찰직에서 뭐 그런 문제 거의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난이도는 7번의 경찰직 시험으로 봤을 때는 제일 쉬웠다. 제일 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80점이나 85점 정도 받았으면 잘본 거다. 85점이면 잘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0점 받아도 다른 과목 받쳐주면 된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90점 정도 받아야 그래도 평타 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출제 경향에 중대한 변화가 있죠. 눈치채셨어요? 지금까지 6번의 경찰직 시험하고 이번은 달라요. 이번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출제진이 바뀌었거나 출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그렇게 갈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처럼 또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건 출제진이 바뀌었거나 출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번부터.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9급하고는 좀 달라요.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스타일하고는 달라요. 국가고시센터는 최소한 60%나 70%, 심지어 80% 정도는 탐구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형으로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수능형으로 내고 3분의 1 정도는 기존처럼 이제 단순 지식을 묻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뭐 수능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는 볼수 없어요. 이미 그 정도 스타일이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건 이미 굳어졌어요. 서울시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7급이든 9급이든 다 공이. 근데 이제 경찰직은 나름 스타일이 있어요. 탐구자료 잘안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변화 뭡니까? 선생님이 한번 세봤어요. 여기는 1, 2, 3, 4번 문장 중에서 이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이게 옛날판이거든요. 여기 없는 문장 세봤더니 한 문장도 없어. 다 있어. 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상인데 진표라고 바꿔놓고, 그다음에 거란 여진하 수입 수출품을 살짝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또 5번 문제 뭐 전쟁포로 문제 있죠? 자, 그거 국정교과서
195쪽 문장 그대로입니다. 살짝 바꿔놨죠.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문화 뭐 개성의 만월 궁궐터 국정교과서 그 281쪽 문장 그대로죠. 여기는 이번에 내가 바뀌었다면 그전에는 이렇게 내지 않았거든요. 국정교과서 지문을 100% 활용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경찰에서 이제 내부 출제를 하면서 출제 오류가 여러 번 한국사 쪽에서 나타나서 복수정답 사례가 지금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제가 경찰직에서 복수정답 된 게 벌써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자,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국정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어서 1, 2, 3, 4, 5번 구성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왜?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현대사 비율은 25%. 그러니까 경찰직은 거의 지금 25%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거는 근현대사 비율이 35%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직은 지금까지 계속 25%였어요. 다섯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직은 근현대사 비중이 좀 적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정도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도 안 되잖아요. 난이도 상중하를 표시해봤더니까 난이도 중짜리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18문제가 난이도 하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데 12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수험서 공부한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건 무식한 짓인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야 빨리 합격합니다. 실제로 커트라는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알겠죠? 제가 한국사, 모든 한국사 시험에 고득점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해독, 반복,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두꺼운 수험서로 공부하면 다해독이 어렵죠. 그 다음에 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듣기 어렵죠. 단순하고 명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발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알겠죠? 기출문제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번 경찰직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경찰직의 지금 이번 시험이 앞에 여섯 번하고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라고? 여기 있는 1, 2, 3, 4번 문장 거의 한두 문장 또 아니고 거의 모든 문장이 다 여기서 문장 그대로 다 긁은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출제 방식의 변화가 있거나 출제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복수정답이나 문제 오류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지문들을 살짝살짝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1번 문제. 자, 이거 신석기 시대 유물이고, 자, 이거 틀리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신석기 시대죠? 자,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쌤의 자세한 해설은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것도 뭡니까? 난이도 하죠? 자, 여러분, 3안입니다. 맞죠? 자, 동남이 3번이 고구려죠. 설명하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거 무령왕릉.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금간장식 진묘수. 사부님이 자, PPT로 사진, 이런 사진 다 보여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령왕인데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3번은 누굽니까?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이죠. 됐습니까? 역시 난이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4번 문제. 신라의 군사제도라 그랬잖아. 자, 여러분. 백제는 뭡니까?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 그 오방의 장관을 방령. 그러면 방령이란 이름이 나. 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어떻게 같은 나라일 수 있어? 동그라미 2번이 군주가 신라 지방장관이라면 방령은 백제 지방장관인데 문제 어설프게 낸 거지. 이것도 난이도 하죠. 1, 2, 3, 4번 문제 혹시라도 실수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 틀리시면 맞을 문제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고등학교 완전 내신 시험. 그런 문제 아닙니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역시 난이도 하죠. 1, 2, 3, 4번 문장 전부 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거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뭐 사부님 교재에 동그라미 1번 뭐 통일 이후에 전쟁 포로가 뭐 줄어들었다 이런 문장 없던데요. 개념평강이 10강 8분 30초부터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설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게 기초 기본 아니야 이거? 아 정말 답답 그 자체.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문장 왜 틀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업시간에 자 포로가 발생하는 삼국시대 포로가 발생하는 경로는 세 가지. 자 부채노비, 형벌노비,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포로. 알겠죠? 자 근데 삼국시대는 뭡니까? 삼국 간의 항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뭡니까? 전쟁포로가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통일 이후에 뭡니까? 이렇다 할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포로가 자 뭡니까? 노비가 되는 그런 경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차단된 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시험에, 각종 공무원 시험에 몇 번씩 인용된 문장들 아니야. 그것도 최근에 계속 반복 기출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장 그대로 끌고 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역시 난이도 합니다. 자, 6번 문제. 역시 1, 2, 3, 4번 문장 전부 뭡니까? 여기서 끌고 낸 문장이지. 동그라미 2번 장난쳤잖아. 진표가 아니라 의상이지. 관음신앙을 이끌었던 건 의상이지. 그 다음에 의상은 법성종 승려도 아니고 법성종은 원효가 법성종 승려고 진표는 법상종이잖아. 사부님이 법상종이 자 이러면 뭡니까? 국가직에 한번 나와서 제가 법상종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교재에서 말씀을 강의나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백제 유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여러분 전라도 익산이다. 전북 익산이다. 익산에 있는 금산사가 바로 뭡니까? 진표의 법상종, 그러니까 법상종의 근거지다. 제가 수업시간에 진표의 법상종 의외로 시험에 기출됐기 때문에 다시 기출될 수 있는 문장이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에서. 우리 교재에도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제가 20문제 전부 난이도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진표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이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중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7번 문제. 이 7번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2012년, 2013년 내리 지금 이게 국가직에서 지금 기출이 된 표현 아니야. 역시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끌었지.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신문왕이 아니라 경덕왕때지. 그렇죠? 졸라게 시험이 자주 나오잖아. 수능에서도 몇 번 나왔고. 한능검에서도 거의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근에 지금 몇 번 나온 거야 이게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아주 기초적인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계속 나온 게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설 문제 이런 거 풀 필요 없다고. 무조건 기출 문제만 푸는 거야. 최근 3년 4년 동안 기출 문제만 풀면 돼. 2009년 이전에는 다 버려야 돼. 보는 게 정신건강에 해로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장난쳐놨잖아. 선왕이 아니라 뭐야? 문왕이잖아. 이것도 역시 난이도 하지.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정도가 뭡니까? 그나마 쌤이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그나마 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지. 인쇄술 문제 계속 나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이 목판 인쇄술하고 금속활자를 수업 시간에 계속 비교해 주지. 목판 인쇄술은 뭐 어떤 목활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목판 활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뭡니까? 목판 공예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뭡니까? 한지에다 써 갖고 나무에다 붙여 갖고 그걸 끌어내거나 그 부분만 남기고 다 나머지 파내는 거지. 변형이 돼 안 돼? 변형이 잘 안 되잖아. 변형이 아예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햇빛이 잘, 바람 통풍이 잘 되는 데다 보관해놨다가 필요가 있을 때 먹발라가지고 찍는 거지. 그렇지? 근데
중국같이 인구도 많고 지식인 수도 많고 승려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 목판할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목판 인쇄가 나름 뭡니까? 합리적이지. 한번 불경 찍어내면 거기서는 500부, 1000부씩 찍어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식인 수도 적고 승려 수도 적으니까 불경 찍어봐야 몇십 부 찍으면 떡인데, 우리 같은 나라는 그렇게 뭡니까? 이 목판 인쇄를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찍부터. 자, 뭐에 관심 많았던 거야? 활자 인쇄술, 또는 뭡니까? 활판 인쇄술. 여기에 우리는 관심 많았던 거야. 자, 이러면 그러면 활자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도장 생각하면 되잖아, 도장. 자, 근데 이 활자를 뭡니까? 처음에는 목활자를 생각을 해봤겠지. 목활자는 뭡니까? 도장 파듯이 하는 거지. 그치? 그래갖고 글자를 하나하나만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판틀에다 고정시켜서 먹발라 찍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자 뭡니까? 이 도자기. 이 도자기 활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다 시도해봤겠지. 자, 우리는 뭡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이렇게 고려 전기에 이런 시도를 해봤겠지. 그러다가 뭡니까? 12세기, 13세기 무렵, 12세기 후반, 13세기 무렵이 되면 자, 우리는 뭡니까? 세계 최초로. 그렇죠. 금속활자죠. 금속활자. 구리와 주석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활자를 만들어갖고 이걸 뭡니까? 이 활판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먹발라 찍는. 이걸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먼저 개발한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걸 지금 현재 기록상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1234년에 상장고금 예문이잖아.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알려져 있기론, 쓰여져 있기로는 이때 뭡니까? 상장고금 예문을 금속활자로 28부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뭐야? 직지가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남아있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증도가자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그건 설이지, 아직까지. 그 증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도 이번에 뭡니까? 개념편 그 개정할 때, 그 증도가자 넣어놨는데, 그 증도가자는 금속활자로 뭐 상장고금 예문보다 더 일찍 금속활자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지. 근데 그걸 출제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이번에 7급 국가직에 그 증도가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빨리, 서양보다도 200년 빨리 이렇게 금속활자 기술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자, 여러분 동그라미 9번에 동그라미 2번 문장.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활판 인쇄술 개발에 많은 어떤 뭡니까? 힘을 기울였고 자, 마침내 뭡니까? 자, 여러분, 무신직공기 무렵에 이 금속활자 어떤 인쇄술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한 것으로 이제 현재 학계에서 보고 있지. 이것도 뭡니까? 여기 심학습이라고 하는 읽기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중단원, 대단원 끝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바꿔놓은 거지, 이거. 앞뒤를 서로 바꿔놓은 거지, 앞뒤를. 동답이 2번이 틀렸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1, 2, 3, 4번이 전부 여기 있는 문장인데 동그라미 4번만 살짝 바꿔놨지. 경천산 10층탑인데 원각산 10층탑으로 바꿔놓은 거지. 살짝 장난쳐놓은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다 난이도 지금 하야. 보자마자 답 나온 것들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이것도 마찬가지지. 고려 경제에서 여기서 문제 그대로 1, 2, 3, 4번 그대로 뺏겼지. 단 동그라미 4번에다가 수입 수출품을 서로 바꿔놨지. 이것도 난도하지. 알겠습니까? 사부님이 수업시간에 이야기 안 한 이야기가 있던가요, 지금? 자, 12번 문제. 이거 그나마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봅시다. 하지만 난이도 중도 솔직히 아니야. 계속 나오던 주제잖아. 사부님 뭐라 그랬어요? 최충원과 최후의 오른팔은 이규보. 충선왕 때 활약했던 이 문인은 이재현. 공민왕 때 활약했던 유학자는 이색. 딱딱딱 짜직 맨날 그거 나오잖아. 충선왕 때 이재현. 공민왕 때 이색.
최충원과 최후를 보좌했던 건 이규모. 알겠죠? 고려 최고의 문필가이지. 동감이 3번 지금 장난쳐놨잖아 지금. 여기에 뭐야? 이규모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재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재현이. 다 여기 있는 문장들이잖아. 다 여기 있는 문장. 알겠죠? 그대로 도시 하나 안 바뀌고 다 그렇게 나오잖아. 자, 그 다음 13번. 마리아 막걸리야. 이것도 다 여기 있는 문장이지. 동남이 4번. 또 바꿔놨지. 부처님의 덕을 그리기 위해 월인천강 지곡과 석보상절 등을 한글로 간행하였다. 이게 교과서 문장이지. 근데 유치하게 한글로 간행될 수 없었다. 마리아 막걸리야. 이런 유치찬란한. 그 다음 14번 문제. 이것도 뺏겼지. 동남 1번. 대학이 아니라 소학이지. 얼마나 유치찬란해. 아, 마리아 막걸리야. 15번. 자, 15번 이거 틀린, 뭐, 여기 문장 그대로 뺏겼지. 이거 동그라미 3번, 이거 틀린 사람 있어? 자, 동그라미 1번은 누구야? 신유목에 대한 설명이잖아. 동그라미 2번은, 자, 김홍도에 대한 설명이잖아. 동그라미 4번은, 추사 김정희에 대한 설명이잖아. 다 여기 있는 문장도 그대로잖아. 알겠죠? 자, 여러분 16번부터 20번까지가 이게 그렇죠. 이게 근현대사 문제야. 자, 여러분 근현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1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문제 거창한 것 같죠? 자,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동남이 4번. 야, 생각해봐.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한 걸,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한 게 왜 그런 거야? 이용구라고는 새끼가 동학을 친일적인 시청교로 개편하려고 하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에서 귀국해갖고 1905년에 천도교를 만들었다. 맞지? 그 다음에 대종교는 1909년에 만들어진 게 대종교 아니야. 어떻게 이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어? 어? 대종교하고 천도교 합쳐졌다는 얘기 난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이거 난이도 하지. 야, 나머지는 전부 대한제국기고. 어? 대단원이 다르잖아. 백남원이 활동한 건 언제인데? 1930년대인데. 그건 일제강점기잖아. 또 동그라미 2번 틀렸지. 18번. 다 여기 있는 문장들인데. 동그라미 3번에 뭐야? 광해원 누구야? 지석영이 아니라 알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교과서 문장을 베끼는데 단어 하나씩 살짝 바꿔준 거지. 문제가 20문제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지금. 기존의 출제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보여준 거지 지금. 자, 그 다음 19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중짜리야. 물론 난이도 이 문제 쉽죠. 사부님이 경성제국대학 이거 연도감각 있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지. 경성제국대학 몇 년이에요? 1924년이에요. 왜? 1922년, 23년에 밀대 건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거든. 이걸 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뭡니까? 이 경성제국대학 설립 계획을 서둘러 뭡니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알겠죠? 법학부를 뭡니까? 중심으로 일단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사부님이 그 이 경성제국대학이 자, 몇 대학이라고 그랬어? 일본이 뭡니까? 일본 그 곳곳에,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 자, 여러분, 제국 1대학부터 제국 9대학까지 있단 말이야. 경성제국대학은 제국 6대학이란 말이야. 제국 7대학이 타이완대학이고. 알겠죠? 사부님이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좀 지금 장난친 거 아니야,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유치찬란 그 자체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20문제 전부 난이도 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알같이 살짝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속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기 뭐야 9번에 인쇄술 문제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경성제국대학 뭐 고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동학 관련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살짝 잘못 봐갖고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엄청나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급의 경우, 7급은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한두 번씩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근데 9급이나 경찰직에서 아니, 최소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고. 그러면 아, 요 정도 공부해도 충분한데 그 두꺼운 수험서를 붙잡고 이게 참 답답스러운 노릇입니다. 답답스러운 노릇이야. 자, 지금이라도 뭐 재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뭐 이게 뭐 수강생 뭐 그런 것에 별로 연연 하지 않습니다. 사부님 사이트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부님 수능 때부터 강의 듣던 많은 친구들이 알아서 공무원 준비하면서 한능검 준비하면서 사부님 뭐 수업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저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무슨 뭐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 듣고 뭐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노량진 풍토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된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학원업자들은 뭐가 유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종합반에서 한 6개월씩 종합반 돈 내주는 거, 두꺼운 수험서 사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 사람들 돈 벌어주고 수험생활 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장수생으로 만드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 단기 합격을 내걸고 그렇게 맨날 그런 걸 이름이나 그런 걸 맨날 내걸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무원 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명박 집 가훈이 정직인가 하고 뭐가 달라?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그런 학원업자들 배불리고 학원업자들 그 논리에 놀아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 최소한 9급이나 경찰직은 절대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알겠죠? 강의로 따지면 강의도 한 30강, 40강 정도로 충분합니다. 경찰직으로 따지면 30강, 40강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막 80강, 90강, 100강 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여러분. 뭐 저도 뭐 추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찰직이 이번에 분명히 지금 많이 바뀐 겁니다. 이게 뭐 좀 확실히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